자, 1050번부터 자, 복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선거에서 자, 후보자 1위인 경우 자, 당선인 결정 어떻게 하냐? 자,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이상 득표가 요한다. 자, 국회의원 투표에 의해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가 있다고 봤죠. 네, 두 명 이상이 동점일 때 대통령 당선은 자, 국회의원 투표로 한다. 국회에서. 자,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여기 나왔네요. 자,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 자, 국회에서 당선인 결정한다. 제적 과반수 출석에 다수표를 얻은 자를 이제 당선자로 한다. 자, 대통령 피의 선거권에 국내 거주 요하는지, 자, 헌법에는 없지만, 자, 공직선거법상 국내 거주 유권 요한다. 5년 이상. 자, 대통령 선거 당선소송. 자, 대통령 당선소송. 원고는 자, 정당 후보자가 되고요. 자, 피고는 당선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의장. 자, 그 제도법은 대법원에 한다. 자, 대통령의 임기 개시, 자, 임기 개시는 임기 만료일, 전임자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로 하거나, 자, 전임자가 거리로 인한 선거는 당선 결정 시부터 5년으로 한다. 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재직중 모든 법적 책임 면제에 의미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네, 탄핵 소추 당할 수도 있고요. 자, 불소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니까 형사 책임만, 형사 불소추 특권. 자,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 규정이 실체적 내용을 지닌 규정인지 네, 그렇다고 봤죠. 헌법 수호물을 담고 있죠. 자, 기타 등등의 자, 국가 보위를 위해 할 예, 의무가 있죠. 대통령에게 자, 그런 취임 선서 의무 포함하고 있다. 실체적 내용. 자, 대통령 해외 순방 중 이거 사고라고 했죠. 해외 순방은 사고다. 자, 그러니까 자, 국무회의에서 정당의 심판 청구서 국무총리가 대행해서 의결한 것 위법하지 않다라고 봤죠. 자, 긴급 권한 행사에 자, 사법 심사 가능하냐? 원래 통치 행위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자,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니까 자, 가능하다. 자, 긴급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심사권 자, 대법원은 대법원의 심사권이 있다고 봤고요. 자, 헌법재판소는 자, 헌법재판소가 긴급 조치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봐서 헌법재판소에 심사권이 있다고 봤어요. 자, 대법원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봤고 두 개의 의견이 나뉘었죠. 자, 긴급명령권의 요건, 자, 중대한 교정상태, 집회가 불가능할 것, 이렇게 교불이라고 외우라고 했어요. 자,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의 요건, 자, 재정경제상의 위기, 집회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자, 위기, 이응, 여유, 이응 해서 자, 이응, 이응으로 외우라고 했죠. 자, 사전 예방적, 자, 긴급재정경제명령 할 수 있냐? 없다고 했죠. 사전 예방적은 안 된다. 공공복지, 아, 적극적 목적, 이것도 안 된다 그랬죠? 자, 긴급재정 운영 할 수 없다. 네, 소극적 목적으로 해야 되죠. 자, 헌법 76조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 과잉금지 원칙 준수한 것인지, 자, 그렇다고 봤죠? 이 요건 부합하면은, 과잉금지 원칙 준수한 것이다. 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자, 긴급재정경제명령, 효력상실 시기, 승인을 얻지 못한 바로 그때부터라고 했죠?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의 발동 원인이 소멸하고 그 효력이 상실하냐? 자, 효력 상실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자, 계엄 선포 시 국회 통보 의무가 있고, 자, 폐해 중인 경우에는 집회를 요구하라고 했죠. 자, 비상계엄 시행 중 국회 권한에 특별한 조치 할 수 없다고 했죠. 야, 정부나 법원이다. 영원전법. 여기 나오죠. 자, 비상계엄 시행 중 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는 영원전법에 자꾸. 개헌법상은 거주 이전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체 행동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고 있어요. 영언정법,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적회사,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국회의 권한은 빠져 있어요. 자, 대통령의 재신임에 관한 국민투표 허용 안 된다고 했죠? 자, 재신임 국민투표 제한한 것만으로도 헌법수무 위반이라고 봤어요. 자, 국민투표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으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죠. 헌법 명문으로 국민투표 인정해야 된다. 자,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은 자,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요 국민투표 부의권, 대통령 국민투표,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으니까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라. 자, 국민에게 자, 국민투표 해볼 걸 요구할 권리, 이런 거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국민투표 부의권은 자, 임의적인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다. 자, 그러다 보니 재량에 빠져져 있죠. 대통령의 재량이니까 이런 요구할 권리 없다. 자, 여기 나오는 얘기겠네요. 자,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 행사 가능한 기본권이다. 자, 부의한 경우,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대통령이 임의적 국민투표 발의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거다라고 봤죠. 이런 이유로 이제 국민투표 해보할 요구할 권리가 자, 국민에게는 없다. 자,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 권한이지, 자, 의무는 아니다. 의무는 없다. 국회가 이게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대통령한테. 자, 번가된 행위의 일부에 대한
특별 사면이 나머지 형에도 미치느냐? 자, 병과장 형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죠. 특별 사면. 특별 사면 효력이 병과장 형에도 미치는지는 사면 내용의 해석 문제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고 봤고요. 자, 일반 간형이나 일반 복권에 국회 동의 요하냐? 국회 동의 요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일반 사면의 경우에만 국회 동의를 요한다. 자, 헌법상 위임법 형식은 예시인 게 돼. 예시라고 봤죠. 행정규칙에 그래서 위임은 허용된다. 자, 불가피한 상황에. 자, 여기 있죠. 자, 행정규칙으로 위임시, 자,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 한정된 사항이어야 하는지, 자, 그렇다고 봤죠. 자, 기본권 제한은, 자, 행정규칙을 위임할 경우에는, 자,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 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자, 행정규칙을 위임이, 자, 위임은 불가피한 사항이 한정되는지, 자, 그렇다. 전문적이고, 자, 기술적, 이런 것만 행정규칙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자, 부령의 입법 위임 시, 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해야 하는지, 자, 대통령, 영과 마찬가지로 자, 부령이 입법 위임할 때도 자,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자, 부령이 좀 더 재정 절차가 단순하니까 대통령령보다 이런 구체적 정의를 정해야 한다. 자, 정관의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자, 포괄 위임 규칙 적용이 안 된다고 했고요. 자치법적 사항이니까. 자, 수범자 준수 사항을 하위법령 위임하면서 자, 구체하지 않은 건 자, 포괄 위임 위반이라고 봤죠. 자, 수범자 준수 사항. 자,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인이야 사업장에 적용될 자, 근로기준 범위를 자, 대통령령이 위임한 거, 이건 포괄 위임 이래 아니라고 봤죠. 자, 이런 근로기준은 네, 대통령령이 하는 게 낫겠다. 자,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자, 하위법령이 위임한 거, 포괄 위임 금지 이래 아니라고 봤죠.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살인, 강간 등이라고 했는데, 네, 그거 하위법령이 위임한 거, 자, 중대한 범죄로 예측할 수 있겠다. 자, 행정입법에 있어서 재임이 허용되냐? 자, 그대로 재임하면 안 되고요. 자, 특정 상황을 정하고 재임하는 건 가능하다. 대통령령이 정당한지 여부와 그 위임의 적법성, 수권법령의 적법성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모법이 적법한 거와 이거 대통령령이 적당한 거는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자, 그래서 대통령령이 위법하다고 해요. 자, 그 모법인 수권법령이 위헌인 건 아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하위법령이 위헌이어도 수권법령이 위헌은 아니지, 아닙니다. 자,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시, 자, 포괄 위임이 가능하냐?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니까 포괄 위임 가능하다. 자, 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 업무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거. 자, 상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은 거죠. 자, 그냥 단순히 부령이 정하는 기간 너무 포괄하다. 포괄 위임 금지 위반이다. 자, 모법 폐지 시, 집행명령 실효되는지, 자, 모법 폐지하면 이것도 구속받는다 그랬죠. 집행명령 모법에. 자, 그래서 집행명령 실효된다. 자, 집행명령이 새로운 법률상 규정 가능하냐? 집행명령은 안 된다고 했죠. 집행명령은 안 되고 자, 위임명령은 가능하다. 자, 위임명령. 자, 이거 잘 구분하라 그랬죠. 자, 시행령은 자, 법률 위임이 없어도 새로운 법률상을 규정할 수 있는지 안 된다 그랬죠. 자, 위임이 있어야 돼요. 위임이 있어야. 자, 위임명령이어야 새로운 법률상 규정할 수 있다. 자, 처벌법규에 대한 위임의 한계. 처벌법규는 처벌법규에 대해서 위임도 가능하긴 한데 자,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구속요건이나 형벌에 관한 경우는 자, 구체적 명백히 위임해야 된다. 자, 위임 입법의 형식은 자, 원칙적으로 법규명령 형식이어야지. 자, 원칙적으로 법규명령 형식이어야 된다. 원칙적이니까 원칙. 자, 예외는 있겠죠. 예외는 있다. 자, 부령의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 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부령에도. 수권법률 명확성 문제는 자, 포괄임 문제로 포섭되는지 포섭된다고 했죠. 자, 하위법령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때, 자, 수권법률이 하위법령에 정해질 내용을 구체화하는 그런 규정일 때에는 포괄임 문제로 포섭되는 거죠. 별도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하위법령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아니라 네, 모법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따로 명확성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포괄임 금지 위반 여부 심사로 충족되는지, 자, 그렇다고 봤죠. 특별 관계 있다. 자, 비사업용 토지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포괄임 위반 아니라고 봤고요. 자,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문제. 자, 헌재법 68조 2항에 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각. 자, 기각까지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죠. 자, 고용보험법상 지원금 제한, 지원금 반환 지급 제한 내용을 자, 대통령령이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자, 그렇다고 봤죠. 자, 일단 이 대통령이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어요. 지원금이랑 반환이랑 지급 제한.
지원금 반환 범위, 지급 제한 기간의 하위 번영 연시, 자, 명확성 요구가 강화되는지, 이게 지원금인 재산권에 관련된 거고, 자, 지급 제한 이런 것도, 네, 재산, 기본권 제한이 좀 중대하니까, 이거는 명확성 요구가 더 강화된다. 자, 지원 제한의 범위, 기간은 대통령령에 이임한 것, 자, 이거 포괄임 금지, 위반인가, 자, 그렇다고 봤죠. 아무것도 하나 다 안정해놓고, 상한 다 안정해놓고, 대통령이 이임한 것, 이거 문제 있다. 자, 포괄임 금지, 위반이다. 자, 대법원 규칙의 이임 시, 자, 포괄임 금지 적용되는가? 적용된다고 봤죠. 다만, 구체성과 명확성이 완화될 것이다. 자, 대법원, 이게 전문성이 있으니까, 예, 포괄임 금지는 적용되지만, 구체성, 명확성은 정도는 완화된다. 자, 법률안 거부권의 기능. 자, 대통령 이제 대표적 요소라고 했죠. 국회의 독점적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수단이다. 견제수단, 통제수단. 자, 그래서 문유랑 거부권은 대통령제 대표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법률안 거부권의 법적 성격은, 자, 소극적인 정지권이라고 했고요. 자, 법률안 거부권 행사 사유, 헌법상 없죠. 자, 그래서 제한되진 않지만, 자, 행사 사유가 법상, 헌법상 나와 있진 않지만, 자, 그래도, 집행이 좀 불가능한 그런 법률 같은 경우로 좀 대상이 축소된다고 보고 있죠. 자,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총리도 사고면 국무위원으로 가고요. 자, 국무총리 권한대행, 자, 국무총리, 부총리가 먼저 하고, 자, 부총리도 없으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으로 간다. 자, 국무총리가 행정에 관한 독자작권을 보유하냐? 아니죠. 보좌기관이라고 했죠. 보좌기관으로서 명을 받아, 대통령이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하라는 그런 지위에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의 입법부당한 처분은 총리 직권 아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자, 국회 국무총리 출석 요구 시, 자, 국무위원이 출석하게 할 수 있죠. 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져요. 자, 군사도 포함, 군사에 가는 것도 포함해서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갖는다. 자, 국무위원의 임명은, 자, 국무총리 제청으로, 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국무위원은, 자, 의안, 국무회의에 대한 의안 제출권, 자, 부서권, 자, 국회 출석 발언권이 있다. 자, 국무위원 겸직 의원은 상임위원 사임하여야? 하여야 아니고 할 수 있다. 재량으로 돼 있다. 자, 국무위원의 지위, 자, 정무직으로 하고, 자, 국무회의 소집권 요구권을 갖는다. 자, 국무회의 구성, 자, 대통령, 국무총리, 와라고 했죠. 와. 대통령, 국무총리, 와 15에서 30인의 국무위원 구성된다. 자, 행정각부관 권한획정, 자, 중요정책, 정유정책 수립 조정이, 자, 국무회의 심의 상황이라고 봤고요. 자, 국무회의 법적 성격, 자, 헌법상 필수기관인데, 자, 심의기관이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자,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국무회의 구성원 아닌, 자,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 국무회의 출석해서 발언도 할 수 있다. 출석, 발언 다 할 수 있다. 자, 국무총리 통할 받지 않는, 자, 행정기관 설치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봤죠. 자, 대통령 직접 통할하는 행정기관 가능하다. 예전에 국가안전기획부 있었죠. 자, 총리 통할 받는 행정각부. 그렇다면 총리 통할 받는 행정각부는 뭐냐? 헌법 96조 2임으로, 자, 정부 조직법상 설치되는 행정각부를 말한다. 자, 신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인지 판단 기준은, 자, 국무, 그 장이 국무위원일 것. 자, 그리고 그 장이 불령 발포권을 가지고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 각부다. 자, 위임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불령을 발할 수 있는지. 자, 그래서 헌법에 되어 있죠. 직권으로도 불령을 발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시위 감독은,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자,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 중앙행정기관 행당의 여부 판단 기준은, 자, 실질적 그 기능에 따라 국가사무를 직무 집행하는 경우, 그리고 전국적 단위로 권한을 가진 경우, 자, 그렇게 기능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판단한다. 자, 공수처가 행정부수 등 중앙행정기관인지. 자, 이렇게 앞에서 실질적 기능에 따라 판단했더니, 자, 공수처도 행정부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지자체장이 헌법 7조 2항의 신분보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해당하냐? 자,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신분보장 필요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자체장 퇴직급여제도 마련하지 않은 것, 헌법소원 대상이 안 된다고 했죠. 이건 진정입법부장인데, 자, 이거에 대한 헌법적 의무 이런 거 없다. 자,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자, 공무원 정당가입 금지하는 것이 정당가입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공무원, 자, 공무원이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자, 그러니까 정당가입 자유 침해 아니다. 자, 초중등 교육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자, 정당가입 자유 침해, 이것도 침해 아니라고 봤죠.
야, 공무원이기도 하고 이게 교육 공무원, 교원이기도 하니까 이건 교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둘다 요구된다. 자, 그러니까 정당가입 자유 침해 아니다. 대학 교원과 달리 초중등 교원 정당가입 금지한 것, 자, 평등 원칙 위배냐? 자,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대학 교원은 연구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초중등 교원은 지식 전달, 기초 지식 전달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거 지금 뭐 다르다. 차별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어요. 자,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금지. 자, 공무원에. 자, 그 밖에 정치단체 가입금지. 명확성 원칙 위배된다고 봤죠? 자, 그 밖에 너무 모호하죠? 애매하고 모호하다. 자, 그래서 명확성 원칙 위배다. 자,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집단행위 금지, 공무원. 자,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하니까, 요 강하게 요구된다고 하니까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 자, 공무원 전입 시. 자, 공무원 본인 동의를 당연한 전제라는 것이 하는 것인지, 네, 공무원을 다른 데 보내고 싶은데, 네, 이거 공무원 본인 동의 받아야겠죠.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조항은 합헌으로 봤어요. 한정 합헌 이런 게 아니라 한정 이건 아니고 그냥 합헌으로 봤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 이유, 객관적 중립적 공직 수행, 그죠? 정치적 중립성을 요청하는 거, 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 공직 수행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청한다. 자, 정치적 중립성은 자, 교육 공무원에 더 강력히 요청되는지, 자, 그렇다고 봤죠. 교육의 중립성과 공무원, 자, 공무원의 중립성, 정치 중립성, 그래서 둘다 요구되니까 더 강력히 요청된다. 자,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보장 정도, 자, 최소한 보장 정치, 자, 제도 보장은 최소한 보장이라고 했죠. 자, 직업 공무원 제도의 공무원에, 자, 정치적 공무원, 자, 임시적 공무원 포함되는지, 아까 봤던 그 선출직 공무원 포함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치적 공무원, 임시적 공무원 포함 안 된다. 선거 중립 의무에 관한 자, 공선법 9조에 공무원에 자, 정치적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자, 이건 또 포함된다고 봤죠. 선거 중립 의무에 관한 자, 공선법 9조에 공무원, 그래서 대통령, 지자체장 포함된다. 자, 그래서 선거에서 중립 지켜야 하는 공무원, 자, 대통령 포함된다고 봤고요. 자,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자, 지방의원은 포함 안 된다고 봤죠. 자,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자, 선거운동의 주체니까 여기 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대통령, 지자체장은 자, 정치적 중립성 특히 요구되는지, 이거 집행기관으로서 선거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제헌헌법에서의 결상감사기관은 신견이었고요.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최초 규정된 건 자, 62년 개정헌법, 제5차 개정헌법, 자, 상공화국 개정헌법. 자, 감사원의 구성, 자, 감사원장 임명 시 자, 국회의 동의 필요하다고 봤죠? 다만 이제 감사위원은 필요 없다고 봤어요. 자, 감사원장의 임기는 자, 4년이고 자,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자, 감사원 조직은 자, 간포칠로웨어라고 했죠. 감사원장 포함 7인의 감사위원이다. 자, 감사원장 권한대행 자, 최장 기간 감사위원 재직한 사람. 이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 연장자가. 자, 감사원의 규칙 재정권은 헌법에 없고요. 자, 감사원법에 있어요. 자, 감사원의 감찰 사항. 자, 국가 지자체가 위탁 대행하게 한 사무도 포함하고 지자체 사무, 지방 공무원 직무 감찰도 포함하고,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법령 위반, 부패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원의 자치 사무에 대한 한 목적정 감사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봤고요. 자치권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감사원의 자치 사무에 대한 한 목적성 감사 가능하고, 한 목적성 감사도 가능하고, 자치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서 보조금 많이 받으니까 이거 감사할 필요가 있겠다. 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은 누가 있냐? 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제외되는데, 자, 선관위 공무원은 포함돼서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자, 감사위원회 의결 정족수, 자,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감사위원 장기 심시 세약 시 퇴직 절차, 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자,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인지, 예, 소속 기관이죠. 대통령 하에, 직속 하에 감사원이 설치되고요.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받느냐? 대통령 구체적 지시를 받지는 않죠. 자, 직무상은 독립이다. 자, 감사원은 국무총리 통화를 받지 않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자, 감사원은 자, 직무상 독립기관, 조직상은 독립기관이 아니죠. 조직상은 대통령 소속, 직무상은 독립기관. 선관위가 대통령의 조치 시, 자, 의견 진술기에 조치하는 것. 적법 자체 위배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선거 관리에 특수성이 있다고 봤어요. 선관위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자, 행정 절차 규정이 적용되냐? 요거 행정 절차법에 제정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선관위가 행정기관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는지, 이거 헌법에 나와 있죠. 헌법 조문 문제, 필요한 지시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구성은, 자, 대법원, 법 대통령, 국회에서 3인, 자, 대법원, 대법관이 3인, 해서 333. 자, 임기는 6년이고요. 자, 위원장은 호선한다. 호선.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위원장은 호선. 선관위, 중앙선관위 위원장 호선한다. 자, 선관위의 규칙재정권. 자, 법령. 이것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를 제정할 수 있고, 자,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을 계속 제정할 수 있다. 자, 법령의 범위 안, 이게 중요하죠? 선관위원의 신분부장, 탄금파라고 있어요. 탄핵, 금고, 파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때 파면되는 거죠. 자, 각급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자, 선관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딱 세 가지 있다. 법관, 법원 공무원, 자, 교육 공무원, 이렇게 세 개. 선관위 의결 종료수, 자, 가반 출석에, 출석 가반 찬성. 자, 위원장은 가부동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자, 법률상 강경 사유 없이 집행유예 선고할 수 있도록, 네,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것이 당연 결정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더니, 이렇게.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이 법률도 다 연령 결정권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형벌의 상한만 제한하고, 자, 하한은 제한하지 않는 거. 양형 재량권 침해냐? 이것도 침해 아니라고 봤죠. 양형 재량권. 자, 양형 결정에 관한 거. 양형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부 국회에, 예, 입법 재량이 좀 광범위하게 인정되다고 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양형 결정권 침해 아니다. 자, 약식 절차에서 정식 재판 청구 시, 자, 중환형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거. 자, 이것이 양형 결정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법관 징계 처분 소송을 대법원 단심제로 한 거. 이거 재판정권 침해냐? 야, 이것도 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법관. 법관 징계 특수성. 자, 법관의 신분부장. 이것도 탄금파. 탄핵 금고.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 있을 때 파면되지 않느냐고. 자, 징계. 정직, 감봉. 자, 불리한 처분. 정감불. 불리한 처분은 견책. 자, 견책이라죠. 징계법에선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법관의 심신산 장애로 퇴직. 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고요. 자, 판사는, 자,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대법원장이, 예, 갑니다. 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간제인 경우, 자, 법원 감독권 배제가 사법권 독립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죠? 자, 모든 파산 절차에 특정 관계인을 파산 간제인을 선임한 거. 자, 이거는 사법권 침해라고 봤어요. 자, 파산 간제인 선임 직무 감독 사항에 대해 폭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지는지, 네, 입법 형성권 가진다고 했죠. 자, 파산 간제인 선임 직무 감독 사항은 사법의 본질적 내용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로 봤죠. 사법 본질, 사법의 본질은, 네, 대립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이게 해결하는 건데, 법관의 판단으로 요거는 크게 좀 다르게 봐야겠죠. 요건 파산 간제인 선임 직무 감독은 그래서 사법법 본질과는 좀 떨어져 있다. 자, 그러다 보니 폭넓은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 자, 금융기관 파산 시, 자, 파산 간제인으로 예금보험공사 선임하는 게 사법권 침해인지 침해 안 한다고 봤죠. 자, 예금보험공사,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국가로부터 이제 관리, 감독 잘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파산 간제 하는 거, 예, 이거 사법권 침해 아니다. 자,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진행 여부를, 자, 금융기관 의사에 종속시키는 거, 이거 사법권 침해라고 봤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거. 성업공사, 금융기관 성업공사 의사에 따라서 경매 넘기게 버리면 안 되겠죠. 예.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간 재산을 경매 넘길 수 있도록 한 게 오고, 사법권 침해라고 봤죠. 자, 강도 상해죄 하한을 살인죄로 높인 거, 양형 판단권 침해하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요. 특수강도 강제추행죄, 특수강도 강제추행 시, 자, 집행유예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것도 양형 판단권 침해 아니다. 증거조사 없이 형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거, 요거는 사법권 침해죠. 네, 증거조사 없이, 자, 걸석 재판 시작, 증거조사 없이 형 선고하도록 한 거, 요 사법권 침해다. 자, 법관을 타기관으로 파견하라는 경우, 자, 법관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고 봤죠. 자, 타기관이에요. 사법부 내가 아니라 사법부 밖으로 타기관으로 파견하려면 당연히 이게 법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법관의 신분 보장상. 자, 법관 징계 사유인, 자, 품위 손상, 자, 위신 실추, 명확성 원칙 2배는 아니라고 봤죠. 자, 대상이 법관이니까 법관은 알아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것 같아요. 자, 법관의 전보 발령 정령 문제. 자,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전보 발령 가능한지. 네, 요 파견, 타기관으로 파견하는 거랑 비교해야겠죠. 자, 법관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전보 발령, 사법부 내니까 전보 발령 가능하다, 의사에 반해도. 자, 근무 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것이 포괄적인 금지 2배냐? 2배 아니라고 했죠? 네, 대법원 성적, 예, 근무 성적 평정 이런 거, 요번 건 대법원, 요 법관
법원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대법원 측에 이렇게 얘기만 해도 자, 포괄적인 근저당치 입에 아니다. 자, 양형 기준이 법적 구순용을 갖는지 갖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죠, 조문에. 동종 사건에 있어서 상급심 선례가 하급심을 기속하는지 동종 사건은 기속하지 않죠. 해당 사건만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죠, 법원 조직법에. 자, 그래서 동종 사건은 하급심 기속하지 않는다. 자,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의 종류는 자, 정직, 감봉, 불리한 처분이 견책으로 이게 징계법에 나와 있고요. 자, 징계 처분의 불부족차, 자, 안나라부터 14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한다. 자, 법관의 임명. 자,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자, 대법원장 임명한다. 자, 법관의 임기. 자, 법관의 임기는 대법원장 대법관은 6년이고 자, 법관은 10년으로 한다. 자,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하고 자, 대법관, 법관은 법률 정하는 바 연임이 가능하다. 자, 여기 법관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돼 있고요. 행정부 소속 공무원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될 수 있느니 이제 행정부 소속 공무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막는 규정이 없어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특수법원. 특수법원은 대상이 특수한 거.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이게 특수법원이고요. 자, 특별법원은 사법권 독립이 요건이 갖추지 못한 거. 대법원을 최종심을 하지 않는 모든 법원을 말하는데 우리 헌법상 군사법원이 있죠. 특별법원. 대법관의 구성은 자, 대포 14로 했죠.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다. 자, 법관의 정년 변경 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냐? 아니라고 했죠. 법관 정년제. 헌법은 그냥 법으로 정하라고 했지. 몇 세까지 이런 거 정하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정한 건 이제 법원 조직법에서 정했다. 자, 그러니까 법 개정으로 또 정년 바꿀 수 있다. 자, 법관 정년제 자체가 위헌 대상인지. 하지만 이 법관 정년제 자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헌법 규정을 대상으로 와 위헌 침상 불가능하다고 봤죠. 정년 연령 규정한 법률. 자, 법률은 위헌 대상이 되죠. 자, 법관 정년제 규정이 법관 신분보장 규정에 위배되는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법관 정년제나 법관 신분보장 둘 다 헌법 규정으로서 자, 조화롭게 해석해야 되니까 야, 이 법관 신분보장이라는 건 법관 정년제를 당연한 전제로 해서 한 거다라고 해석했어요. 자, 양현위원회의 구성, 양현위원회 위원장 포함해서 13명이라고 그랬고요. 자, 대법관 회의 의결 정교수는 자, 3분의 2 출석에 출석 가반수 찬성. 자, 이때 의장은 가부 동수 결정권을 가진다고 했죠. 대법관 회의예요. 심판권이 아니라 대법관 회의에선 가부동수 결정권을 갖는다. 자, 명령의 헌법 위반도 이게 재판 전제가 된 경우 자,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자, 헌법 위반,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자, 명령 규칙에 헌법 위반이 자, 전제가 된 경우 재판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권한을 갖는다. 자, 대법원 규칙 제정권의 대상. 자, 소송 절차 내부 기율에 대해서 대법원 규칙 제정할 수 있고요. 자, 임기는 아까 봤듯이 자,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여기. 정년은, 자, 법률을 정한다고 했어요. 자, 규칙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아니라, 자, 임기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고, 정년은 법률이 정한다. 자, 대법원 심판권의 행사는, 자, 3분의 2 합의체에서, 대법원제 가부정수 결정권 없다고 했죠. 이거, 대법관 회의랑 비교해서요. 알아두시고요. 자, 판결을 비공개할 수 있는지, 자, 판결은 무조건 반드시 공개해야 되고, 자, 심리만 비공개할 수 있다. 자, 합의부 관여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 제안하는 게 무죄 추정 원칙 2배냐? 아니라고 봤죠? 예, 유죄를 근거로 한 불이익 처분이 아니다. 자, 합의부 관여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할 수 없는지 그렇다고 했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 안 한다. 자, 군사재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 일탈이냐? 아니라고 봤죠. 군사재판의 특수성이 있죠. 자, 이건 입법재량 폭넓게 인정된다. 자, 여기까지 복습했습니다.